안녕하세요. 이서월드의 이양입니다. 쉽게는 아니지만 여자 혼자서도 가능했던 문 손잡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. 앞으로 다양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바람이 많이 불던 날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. 그 충격으로 인해 손잡이 부속품이 안쪽에서 부서진 것 같더라고요. 문을 열려고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때 손잡이가 부서졌어요. 힘겹게 문을 열고 나서 확인해보니 결합 부분이 고장났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손잡이를 구매하고 교체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.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손잡이를 빼야 합니다. 동그란 캡을 먼저 분리시켜줘야 해요. 나사를 풀면 분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건 나사가 없어요. 옆쪽을 살펴보면 홈이 하나 있습니다. 그 홈에 장비를 하나 걸치고 지렛대의 원리로 살짝 툭툭 쳐주면 동그란 캡이 들리면서 분리가 됩니다. 안쪽, 바깥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리시켜주세요. 그리고 손잡이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. 그리고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핀을 살짝 돌려주면 쏙 하고 빠져요. 그 다음에는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. 중간에 길쭉한 네모로 된 핀이 있어요. 이거를 빼줄 건데요. 고정시켜주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살짝 누르고 밀어주면 쏙 하고 빠져요. 기름칠이 많이 되어 있어요. 집에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. 문 단면 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줍니다. 나사를 풀면 안쪽에 있는 부품을 뺄 수 있어요. 저는 그때 문이 닫히면서 부품이 부서졌는지 잘 안 빠지더라고요. 어차피 버릴 부품이라서 잘 뺄 수 있도록 휘어서 꺼냈습니다. 자, 이제 새로운 손잡이를 교체하기 전에 부속품이 어떤 게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부품을 레치라고 부른답니다. 친절하게 문 안쪽이라고 적혀 있어요. 문 안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문 안쪽으로 가게끔 넣어주면 됩니다. 새로운 손잡이를 교체하러 갈게요.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한번 보고 따라하세요. 아까 말했던 레치를 먼저 넣을 건데요. 문 안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안으로 가게 해서 끼워주세요.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품도 중요해요. 한쪽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면인 부분이 문 안쪽으로 가게 해야 되고 곡선인 부분이 문이 닫히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. 고정시켜주는 기다란 사각축 부품을 끼우고 나사로 고정시켜주세요. 위아래로 나사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문 안쪽으로 가게 하면 되고요. 양손잡이를 결합시켜주세요. 잠금 레버도 돌려서 결합시켜줍니다. 다 했으면 한번 확인해볼까요? 양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열었을 때 단면에 있는 볼록한 부품이 같이 잘 돌아가요. 방문을 닫고 바깥쪽에서 뾰족한 물건으로 구멍을 깊숙이 눌러서 문이 열리는지도 확인해보았어요. 정말 잘 되네요. 쉽기는 아니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하다 보니 손잡이 교체 완료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도 업체 부르지 마시고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.